예, 여러분들, 아, 좀 죄송합니다. 뭔 술이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취해요, 취해. 어? 지금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빨리 잘 보냈어. 응? 좀 처음에 좀 그래 뭐 방송 감 있다 좀 좋다 좋다 뭐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우 그 선을 알아야 되는데 참좀그 선을 좀잘 몰라 응? 여기가 어디라고 시부래 여기 위로 올라가 어?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만큼은 우리 또별 실장이 또 택시 불러서 알아서 또잘 보내주고 좀 이랬어 응? 아이구야 진짜 우리네 이제 좀 감성은 얘들아 진짜 이런 거 아니거든 정말 또 이러면 안 되고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죠 아니 남자 매니저라면은 좀 약간 이제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좀 나름 매니저한테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좀 저러면 안 되지. 난또 적당한 이제 재밌고 이제 이런 이제 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아직 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을 이제 좀그 시원이나 이제 이런 애들은 좀 적당히 좀잘 알잖아. 어? 에휴. 드립도 이게 또 드립으로 이게 또 돼야 이게 또 하는 거지. 어? 그러게 뭐 처음 그렇게 MVP가 잘려. 더 실장 뭐 괜히 내가 다 미안하네. 저 괜찮아요. 뭐 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다면 그냥 한잔 가볍게. 저또 왜요? 그냥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기분이 또 그렇잖아요. 네? 저 진짜 괜찮은데? 그냥 딱한 잔만 이렇게 해요. 내가 다 미안해서 그래. 어? 우리 납전이들도 많이 미안하고 이제 이렇다 그러네. 어? 빨리 일로 와. 어? 일로 오라면 오라고 이 똑똑 정의두한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별 매니저가 마음이 참 넓네요. 에휴, 그러게요. 이게 또 똑똑똑 참, 내 BJ 옆에 있고 천서님 하려면은, 472개 살아있네. 참, 집밥이 일진 옆에 있다고 나대다가 한대 참, 맞는 꼴이 이것만 좀 생각나네요. 치워놓고 좀 잔이랑, 이것만 갖고, 가볍게. 아우, 나도 지금 힘들어. 가볍게 한 잔만 먹자고. 잔이랑 뭐 젓가락, 숟가락, 이것만 갖고 와. 어? 숟가락도 그래 안주는 뭐 같이 먹으면 되지 저 맨날 생얼 괜찮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다또 생얼이 이쁘다 그러고 뭐하고 또 이러니까 그러게 좀뭐 한동안은 좀 등판을 안 시킬라 그랬는데 오늘 좀 너무 미안해서요 예? 한잔 이렇게 저한테 왜 미안하세요? 어? 아니, 내가 아까 또 자꾸 이렇게 주의를 주고 하는데도 이게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이 또술또 취하고 하면은, 아니, 근데 얘도 뭔가 술이 뭐 갑자기 확 올라와갖고 이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드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그 드립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좀 구분도 안 가고, 이럴 그냥 뭔가 정도면은, 요즘 사람들의 약간 여자 시선의 자체가 약간 가신가 봐요. 어? 왜 나한테 왜 그러지? 그냥 나는 그냥 그게, 진짜 오빠의 매니저로서 그냥 도움 주려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은근히 애들이 조금 의식을 좀 하긴 해. 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이제 좀 키도 크고, 좀 몸매도 있고, 좀 나름, 그치, 여러분. 일반인이랑은 좀 다른 피지컬이야.
아, 정말로 제가 약간 솔직히 드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어, 뭐 저희를 했을 때, 어, 저가 누군데요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어, 뭐 저분이 들어가시면 되게 성량하게 했는데. 아, 드립을 쳤어? 드립이지, 어차피 다 방송상에서 다 들리는데. 에이, 그래도 사람 초면에 너무 그렇게 드립치고 이제 이러면은. 어, 그러다가 그때 당마한테도 드립치다가 아직까지 당마가 별실장 하면은 사지를 다 부르르 떠는데. 그래서 막 들어왔을 때 그 나름 친절하게 막. 에이, 그거는 좀 먼저 초면에 드립은 그거는 이제 매니저로서 그건 좀 약간 실수한 거네. 그 당마 그렇게 당했으면서 그렇게 몰라요. 어, 예? 제 잘못이네. 일단은 그래 좀 약간 이제 그거에 이제 꽂혀갖고 애가 좀 술 좀 먹고 하니까 막 초반에 나한테 막 장난치고 이런 게 애가 꽂혀서 좀 살짝 좀 그런가 보긴 하네. 아 그리고 약간 사장님 그 문 그 위에 그 뭐라고 했지? 뭐 하나 더 닫는 거 그 설치하셨잖아요. 그 왜냐면 약간 예상치 못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치 막, 불청객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 때문에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옆에 또 매니저로 있고 하면은 또 힘든 면도 있지. 그래서 아무튼 얘들아 학고는 학고야. BJ년이라고 따는 매니저 무시했다. 그것도 있긴 하고. 사실 방송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의 사람 자꾸 약한 부분. 예, 그래서 일주일만 하다 잡았어요. 뭐였어요? 나는...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근데 나는 그딴 식으로 옷다리 방송할 거면 나는 아예 안 할 것 같아. 아, 그쵸. 그랬으니까 나도 일주일만에 적었지. 나도 할 말 많은데 솔직히 어린애랑 뭐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야. 에이, 자꾸 그렇게 사우디어 들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오빠한테 얘기했던 걸 임의롭게. 그치. 아, 그래, 귀엽다. 그럼 그래서 끝나고서 다 이 옷 입혀주고 와 뭐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도 아 역시 약간 커맨더 직후의 매니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확실히 느껴져 그거는 아니고 자 얘들아 아무튼 이제 우리 오늘 이러려고 한 것까지는 아닌데 나름 이제 우리 별 실장도 이제 좀 그래도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상처 처음이 아닌데 처음이지 그때 유선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뭐 그냥 뭐 신발려나 그냥 그 한번 뭐 그렇게 임팩트 있게 이런 거지 얘처럼 막 이런 거는 이제 아니지 아 어쨌든 뭐 또이또이 그래 얘들아 우리 그래 좀 이제 우리 배 실장 이제 좀 위로 청원해서 자 얘들아 한 잔 뭐 변하게 한번 좀 던져줘라 얘들아 그러게. 아 근데 방송은 좀 무슨 일이 이렇게 또 생기고 이제 이럴지 몰라.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이왕도 이렇게 했는데 또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우리 보삐리. 아 근데 죄송해요. 여기 이가 나왔네요. 어 어디 이가 나? 이거 그러면은 이거 버려 이런 거는. 그래 이거는 좀 다시 따라야겠다. 아니야. 왜? 이거는 이는 상관없어. 아 이는 원래 나간 거였어? 아이고 뭐 아무튼 20개 2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짠. 젓가락으로 안 갖고 온 거는 아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또 어떻게 했네 또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또 잘 또 아, 사장님 좀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 괜히 방송 그렇게 꺼가지고 막 아니 끈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는 학고 BJ가 아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 위험한 장면은 근데 어쨌든 오빠 방송에 있어서 어떤 게스트가 오든 그 소재를 나로 삼는다는 거는 그냥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없잖아. 나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은 거잖아. 그렇겠지. 좀 약간 이제 좀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똑똑똑 강남업주님 472 개 살아있네. 내 사랑 별아 예전에 샷달 많이 했다. 푹푹. 아 강남업주 이거 인마 그래도 나름 실제로 아는 지인이고 이런데 그 참 실수 많이 하네. 아 뭐라고 하신 거야 지금? 아니 아무튼 좀 이제 꾸 하나 보내니까 왜 씨발 왜 또 저 새끼가 와서 지랄이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임마 오늘 왜 이렇게 학고들이 왜 이렇게 학고답게 왜 이래? 물어봐서. 아니야. 못 들어도 돼. 술이나 한 잔. 아이 참나.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예? 저도 위에서 좀 마시고 있어가지고. 그랬어? 똑같이 오빠가 이렇게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짜내는데.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먹고 뭐하고 이제 이제 그러면 되지. 그러게 강남 업주 좀 약간 BJ가 좀. 똑똑똑 강남 업주님 100개 살아있네. 내 사랑 별아 오늘도 만족시켜줘서 고마워요. 저 새끼 뭐야? 아니 야 제 강남 업주 짭이지. 저 새끼 짭이지. 아, 내 면전은 앞에서도 저렇게 깝칠 수 있나 한번 보자 진짜. 오늘도 만. 참나. 아 찐이야? 술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저 인간. 아 왜? 아 그분? 방송하시는 분? 아 진짜? 이거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뭐 인사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아니 그냥 나중에 한번 봬요 그냥. 아 그냥 왜 봐? 밑은 저한테 그래 업주야. 마 지금 배 실장도 이제 좀 상처 많이 받고 했는데. 자꾸 이제 좀 배시장 갖다 소재 삼아서 이제 좀 그만해. 아 진짜. 그래. 근데 이런 것도 또 나쁜 게 아니라.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죠. 아 그렇지. 많이네 친구. 요새는 또 쪽지도 갑자기 이렇게 확 갑자기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 쪽지 오고 하는 게 내 젓가락 어디 갔어? 젓가락이요. 아니 아까 하나 내가 뽑아줬잖아. 먹어. 아, MVP가 잘리네. 예, 잠깐만요. 오늘 아무튼 얘들아 뭐 공기가 이상하다. 개젓 같은 거. 진짜 씨발 나도 여러분들 세상 바르게 살고 싶고 이제 이런데 애들 저 이렇게 내 방송 와서 지랄들이야. 저분 부인님이 감당해야지. 똑똑똑 강남업주님 100개 살아있네. 그류그류 앞을 5대 남캠 오빠야. 지코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난 딱 너야. 새끼 왜 이렇게 뭐 갑자기 지입으로 아프리카 5대 남캠들까지 치네. 쟤 왜 저래 쟤? 왜? 오늘 좀 아니 업주야 정신 차려. 그래도 우리네 납견이들 뭐 어떻게 보면은 시부레 우습게 하는 건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우리 납견이들을 개조수로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미끄러운 새끼들이 나가 오늘? 그러니까 호호 이거 애들 이거 참 납견이 무서운 거 모르고 아무튼 저 업주 형님 오늘 좀 술 많이 드시고 그런 거 같은데 적당히 자시고 예? 예 한잔 합시다. 내가 미끄러운 새끼 잘근잘근 잘 씹어줄 수 있는 아니, 적당히 나대고 같이 놀라 그래. 아니 드립이죠. 사람이 언제나 좀 겸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 저 진짜 추어탕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랬지 항상 사람이 이겨 먹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지는 게 이길 때가 있어. 안주 하나 먹어요.
오리 군자가 맛있네. 안주 좀 먹어. 사장님 근데 진짜 이거 아니고 이거 같이 먹거든요. 그래 이렇게 같이 먹고 머스타드까지 찍어 먹어야 맛있지.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맛없지. 아 자상함이 그냥 와요. 오늘은 여러분들 괜히 아니 안주 잘 준비하고 먹고 좀 이래서 저번 주에 이제 좀 방송 많이 나와서 뭐 좀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한번 이제 좀 임팩트 있게 좀 방송 잘 할까 나는 풀타임 돌리면서 이제 좀 얘도 막 드립 연습하고 있고 이런데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제 건드니까 그건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아까 걔는 너무 넘었어. 사실 술 한잔 하면서 다른 방송 보면서 엄청 보고 있었었는데 아 드림 연습은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근데 가끔씩 솔직히 나 밥 먹을 때도 사장님한테 웃긴 얘기하면서 이거 드립 어때요? 이러면서 막 드립 하면서 막 하잖아요. 어때요? 아 요즘 점점 이제 좀 감은 좋아지고 있어. 아 뭐 드립 뭐 연습한 거 중에 뭐 하나만 해봐요. 네? 갑자기? 뭐야 또 드립은 아니 알았어. 내가 시켜서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이 방송은 드립이야. 응? 드립이 곧 센스고 그 찰진 드립 하나에 방송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 아 진짜 개그맨 시험처럼 선배한테 허락 받는 것처럼 사장님한테 맨날 오빠 저 이거 드립 어때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치. 근데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재밌다 라고 웃어줄 때도 있고 그치? 진짜? 그치. 근데 그러다가 너가 야무지게 이제 드립을 뭐 하나 한두 개 준비했어. 근데 방송에서 써먹었어. 근데 이게 애들이 와 오늘 벼라 드립감 뭐냐 뭐냐 막 해서 애들이 존나 재밌어해. 그럼 여러분들 그 드리퍼의 삶이 자기 전에 그거에 공중제비돌아. 정말로 그게 또 나름의 좀 여러분들 또 드리퍼의 삶이죠.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칭찬 아닌 또 칭찬하자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안주 내오고 하는 게 좀 스피드하고 뭐 이렇게 뭐 각양각색 뭐 종류별로 뭐 이렇게 구색이 맞게 좀 잘 나와요. 네? 안 돼. 아 왜 이렇게 아 불편해. 뭐가 불편해? 화장대로 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왜 그래? 아니 그냥 칭찬해 줄 거는 이제 칭찬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네? 끝나고 두려우세요? 끝나고 왜? 끝나고 있어 그냥. 이런 건 그냥 방송관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우리네 인생 뭐 방송 매니저가 뭐 항상 뭐 깨끗한 물에서 뭐 맑은 청정수에서만 놀 수 있어? 가끔 뭐 이렇게 진흙탕 물도 튀기고 약간 또 피도 튀기고 뭐하고 그런 건 다 감안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 아 근데 납변이들도 알 거야 지금? 오빠가 되게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해? 똑똑똑 강남사는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우리 별실장 근데 거인병은 아니지. 하관이랑 골격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무슨 거인병이야. 아 거인병은 아니고 이게 메이크업 했을 때랑 지금은 완전 쌩얼이잖아 얘들아. 아 이거 어떻게 쌩얼 솔직히 나 나오기도 싫은데 사장님 나라고 하면 그렇지. 근데 쌩얼로 얘들아 뭐 여자 얼굴 뭐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그게 좀 되게 좀 그렇긴 해. 아니 별 차이 없는 건 아니야.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막 이제 풀메에서 나왔을 때 그 완전 다르지 솔직히. 아 근데 나도 좀 그래. 나 솔직히 얘기할까? 뭔가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우리 뭐 얘 일할 때야 메이크업 안 하잖아. 그럴 때 그냥 매니저로만 보여. 가끔 얼굴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아 근데 솔직히 쌩얼은 이 정도도 괜찮은 거야. 아이 그래. 근데 얼마 전에 뭐 차정화랑 뭐 같이 풀 메이크업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아니 나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좀 여자로 보이더라.
아, 나 여기 턱 하나니 내가 여기 보톡스 맞아가지고 가늘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적도. 자, 아무튼 우리 강사광이나 뭐 누구 뭐 어? 얘들아 뭐좀 시원하게 좀 한잔 하자. 응? 그래, 저좀 이제 풀메로 좀 이쁘게 좀 나오게끔 해주세요, 아, 이제 사장님. 방송이 뭐 아니 어떤 요청이 이렇게 그래. 진짜 완전 생얼로 어떻게 방송을 해? 그치, 그것도 맞긴 한데. 아, 또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또 생기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럴 줄 알았나? 야, 얘들아, 20개씩만 싸. 오늘은 좀 그냥 부담 없이. 예? 똑똑똑 강남 사는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우리 별실장 얼마나 이쁜데 어깨 사이즈가 58이어서 그러지. 58? 근데 나는 원래 어깨랑 목이 엄청 길어가지고. 그래, 이게 풀미야 생활의 차이야. 아니, 아니, 왜 어깨 뭐 되게, 뭐 섹시해 보이는데, 왜? 자, 우리, 강사광이 그래. 짠, 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그러니까 안주, 너무 안 먹는데 안주 좀 드세요. 예. 나도 내 면상 보기 싫다. 그런 말 자꾸 하지 말고. 근데 아까 여러분들. 똑똑똑 초코비치님 100개 아, 우리 살아있네. 저도 조커비치. 차정아가 혹하긴 했는데 벼라가 정이 가긴 합니다. 아, 저한테 저희 간다고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정 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방송간에. 응? 납쟁이들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호감가는 이제 게스트다. 그 아, 그럼 중에.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왜 저를 이렇게. 말대꾸하고 사람 아니, 인격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니, 했지. 그냥 남자한테 어? 얘기한 게 아니라 방송장에서 얘기한 건데. 아, 왜 그러세요? 따박따박한 말, 제일 죄송해요. 싫어하는 말, 이면서. 이게 참, 아직까지 그런 게참 고쳐지기가 아,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응? 그러게, 아니 이제 이번 주에는 나도 어지간하면 이제 배 실장한테 좀 등판 안 시키다가 좀 이래저래 얘가 좀 낚시도 존나 잘하고 뭐 회도 잘 뜨고 뭐 이래저래 뭐 다재다능하고 이제 좀 이래서 진짜 좀 약간 좀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막 이제 이럴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낚시터 있잖아. 다 그런데 이제 한번 좀 가려고 했거든. 응? 아 근데 은근 얘가 재주가 많아. 근데 요즘 저는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은 아니 요즘 내 이제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이런 거 보면은 은근히 방송용이야. 이게 좀 애들이 봤을 땐 방송에 잘 맞나 봐. 뭔가 이제 예전 이제 우리네 막 내가 막 머리 막 만져서 막 빼죽빼죽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얘는 좀 뭔가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뭐 이런 거를 좀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서 아 귀티나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존의 내 스타일이랑은 다르게 어우 좀 잘해. 진짜로. 왜냐면 저희 사장님이 약간 좀 새끼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건 또 뭔가 맞지. 그러니까 그건 또 약간 맞지. 코 쉐딩 안 하는 것 같죠? 코 쉐딩, 그러니까 진하게 하면 약간 뮤지컬 배우 같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모니터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살살 하면서 코 여기 살짝 올리면서 여기 밑에도 약간 쉐딩도 주면서 턱도 깎고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오늘은 나도 딱 이렇게 캠을 딱 키고 내 얼굴을 봤는데,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막 화장이 과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 딱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기가 좋더라. 나도 오늘 딱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더 뿌듯하던데, 내가 막 이렇게 화장했는데? 아, 진짜? 아니, 요즘은 이제 메이크업이랑 이제 헤어 이제 이것까지 해주고 이제 하니까, 되게 재주가 있어. 진짜로.
자, 아무튼 얘들아, 또 빨리 좀 이렇게 벼락에 한 번만 이렇게 좀 쏴줘. 참, 그래서 이 방송이 참 이래. 보면은 결국 방송은 이제 풍잘 달쳐지는 방송이 맞는데. 근데 저 나오면 풍막인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요즘은 이제 원래 벼락 큰 손들이 많았어. 근데 오늘은 이제 다들 꾸 나오는 거 보고 똑똑똑 다들 강남 사는 잡아봤어.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우리 벼락아 최고지. 근데 정아는 또안 오나요? 그리워지네 벌써. 정어 이제 뭐 이렇게 피아노 학원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되게 많이 바쁘다 그랬잖아, 그치? 오늘 입학식이어가지고 초등학생 그래서 뭐 나도 연락 간간이 하긴 하는데 뭐 상담 많이 오고 학부모들이 그래, 걔도 뭐 저번 주에 두번 나오고 뭐 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한가해지고 뭐 하고 이제 좀 이래야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아. 원래 본업에 충실하고 본업 잘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이런 똑똑똑 인바, BJ 창선님 500개 아이고 우리 살아있네. 창선이. 형님 잔한잔 올리겠습니다. 아, 참나라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해. 아, 아니, 참선아,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별 실장 잘못이 참 커요. 네? 우리 참선이가 딱 보내준 이제 벽제 소갈비. 네? 아, 진짜 맛있게 먹고, 우리 토실장님네 집에도 갖고 가고, 미국민에도 주고 이제 이랬는데, 왜 오늘 하나 상하게 해서 버리겠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약간 술안주를 만들다 보면 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랬을 때 우리 창선이가 선물해준 벽체 소갈비 한번 나왔으면은 참 야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이미 비틀어진 거를 어떻게 메뉴로서 나오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아, 아무튼 창선아, 참그 불고기, 아니 뭐 이제 좀 구정 선물로 해서 보내줬는데 참 맛있게 먹었는데, 아, 마지막 한 팩이 저 김치냉장고 저기 넣어놨는데 좀 살짝 상해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창선아. 아니 왜냐면은 우리 냉장고에는 안주가 너무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 아이고, 아무튼 우리 창선이 500개. 잠깐만, 창선이 뭐 낚시나 뭐나 뭐 이런 거좀 잘하냐? 어? 아니 조만간 이제 한번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뭐하고 해서 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뭐 이렇게 좀 낚시하고 뭐하고, 아니 좀 그런데 한번 좀 조합 한번 짜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 아, 낚시는 못해? 그래? 저 진짜 낚시 잘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지렁이 꽂는 거랑 그리고 뭐 잡아서 이렇게 배 따는 거랑 똥 빼는 거랑 진짜?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만약에 가면. 아니 은근히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텐트도 잘 쳐? 텐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텐트 치는 거. 아하, 여러분들, 아니 예전에 뭐 데드캠프? 근데 우리는 텐트를 이제 어떤 걸 피냐? 어몽길 대장이 막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이런 거 갔을 때 아무리 막 바람 불어도 막안 휘둘리는 막 노스페이스 텐트 막 이런 거 튼튼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아, 그런 것도 잘 쳐? 근데 약간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하면 자기 손해인 것 같아요. 뭐, 사람도 알겠지만 내가
여러 번 다 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그치, 잘하긴 하지. 또 여자가 또 약간 텐트 치는 게 나는 전문이다. 어, 또 이거 하니까 좀 어, 그 말도 좀 아이러니하네. 에이, 원터치 텐트 말고 여러분들 막 텐트. 똑똑똑 BJ 3,600개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팔, 팔, 팔. 살짝 그랬죠. 어, 여기, 여기가. 마녀 한 번, 이거 시원하게 한 번 더 해주고. 어, 한잔 합시다. 그러게, 우리 창선이도 참 안 본 지 오래됐다. 오래됐어. 근데 요즘 참 보면 그렇더라. 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별실장 매니저로 이제 이렇게 쓰고 뭐하고 하니까 그게 개새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고 뭐하고 있는지 뭐 코트도 그렇고 남순이도 그렇고 철구도 그렇고 다 막 여성 매니저 뽑으려 그러대. 근데 응? 얼마 전에 인방교에서 봤는데 그, 그 철구 그분? 일주일에 3번 어. 근데 200만원 일주일에 3번? 어 일주일에 3번 방송에 출연하고 뭐 매니저 역할 하는데 200만원? 아 근데 뭐 방송에 출연하고 매니저 역할 그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200만원? 그리고 한 달 일단 일하는데 민심이 좋으면 한 달 연자.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보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 말인즉슨 뭐 철거 매니저 구하는데 뭐 월급을 되게 많이 준다 좀 약간 그렇게 어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리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경쟁 상대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건 다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좀 항상 밥 먹을 때 다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되게 우스운 게 본인이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예? 혹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니, 똑똑똑 강남 사는 어?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별아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똥이야가리로 나올라 그러네.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뭐 이런 약간 저 약간 어쨌든 제가 매니저이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소스는 더 사장님부터 말씀드리니까. 아 그럼 솔직히 뭐 이제 2개월째 어저께 월급 뭐 받았었죠? 첫 달, 두 번째 달 월급 얼마 받았는지 얘기하고 세 번째 달에는 월급 얼마 인상돼서 얼마 얘기하면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제가 어떤 것부터 어디까지 일을 한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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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까지 가면은 예, 안 되겠고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예. 절대 멍청하지 않고 자기 소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준 이유가 다 있어. 아, 나는 어 손해 제가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이야. 손해 보는 이제 그런 건 안 하지. 세상스럽게 왜요? 그냥 저희는 서로 윈윈하면 됩니다. 그래. 가르치시죠, 사장님.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도 영민해, 얘들아. 어, 자 여러분들 20개씩만 예, 써주시길 바래요. 에이, 급여를 여러분들 뭐 방송간에 뭐 다 공개하고 뭐하고 어 이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얘들아 그잖아. 아따 뭐 누구 없냐?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알아서 써주니까 자 여러분들 짠. 어, 근데 진짜 이거 두부 한 입만 먹어봐. 두부 진짜 맛있어. 어? 먹어봐. 어우, 연두부가 여러분들 이게 간장 양념을 되게 잘했네. 어? 어,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그
그래? 아, 내가 맛없는데 억지로 먹었어? 아니요. 아, 진짜? 요리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어색해? 오늘? 나도 오늘 참 얘기했잖아. 나 진짜 술 먹기 싫었는데. 야, 근데 이게 또 씨부라 또 먹다 보면 얘들아 먹게 돼. 어? 근데 오늘 뭔가 좀 태풍이 똑똑똑 초코비치님 100개 살아있네. 나도 경영 컨설팅 하지만 저 정도 비서면 부럽긴 하네. 근데 은근히 얘들아 회장이 진짜 많은 일해. 나도 그래서 예전에 뭐 얘가 막 너무 나대길래 아 씨발 너 그냥 너 그만둬라 어 하지 마라 이랬는데 어우 다시 뭔가 막 매니저 찾아서 이 정도 할 사람이 있을까 다시 찾으려니까 없더라. 어 그래서 내 미안 내가 잘못했다 그랬지. 내 미안하다고. 어? 어 혹시 필요하신 분? 어 소리할 거 없어? 근데 없는데요. 갖고 와. 없으면 갖고 와야지. 뭐 시골에 뭐 나한테 없는데요 하면 뭐 어쩔 건데. 어? 아니 그치. 어, 방송도 이렇게 뭐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도 나오면 또 유튜브 조회수도 높고 그치. 나름 유능한 직원이지. 한잔 하자고. 근데 아까는 좀 진짜 너무 좀 주제 넘고 선 넘더라. 저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막 이렇게 해서 뭐 나한테 요즘은 콘텐츠 제의를해. 응? 뭐 콘텐츠를 뭐 아니 뭐 오빠 뭐 조만간 뭐 이제 할 거 없고 뭐하고 하면 체육관 한번 빌려서 뭐 자기랑 뭐 무슨 뭐 복싱 뭐 스파링하는 방송을 하면 어떠냐. 자기가 복싱 배웠대. 어? 너 진짜 그냥 죽어. 아 그냥 어쨌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시골에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이고. 응?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너랑 뭐 복싱 팟 뭐 어? 어 스파링을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겠냐. 너 맞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 근데 진짜 내기하고 할까? 근데 약간 싸우는 거랑 기술적이랑 약간 달라. 난 배운 적 있어. 나도 무에타이가 베이스고 뭐하고 하는데 복싱이야 뭐 발만 안 쓰지 뭐하지. 그럼 쫄릴 거 없잖아. 하자고. 근데 막말로 남자랑 남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여자랑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슨 뭐가 쫄려서 그러냐? 또 어이가 없어서 쫄고 새끼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나대지 마. 무슨 그때 뭐 어? 주방에서 칼질하고 뭐 했는데 뭐 자기가 무슨 어? 멧돼짱이었고 뭐 누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아유 나 진짜 싫어야. 어? 방송 어이가 없잖아. 뭐 해보자고. 아 좀 까불지 말라고. 너 그럴 때 만약에 진짜 한다 너 얼굴 다시 다 갈아엎어야 돼. 아 그 정신은 안 할 거야. 해보자. 진짜 한 번 해보면 안 돼? 우리는 진짜 파이터야. 나 진짜 진짜. 아, 진짜 너무 까불. 야, 여러분도 어때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소재가? 진짜 내가 너를 한 대 때리면 진짜 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 어? 아직 똑똑똑 초코비치님 100개 살아있네. 어? 어. 내가 볼 땐 광우형 최곤데 벼라는 모식인다. 경험 있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네 같은 경우가 사람 방송만 하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참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아 장난이지 어떻게. 내가 오빠를 무슨 이겨. 내가 여잔데.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 오빠 약간 무에타이 그거 전공하고 막 이랬는데. 난 무에타이 진짜 전국대회까지 나갔다가 4강에서 여기 이제 정강이 뼈가 부러져서 거기서 내가 좀 중도 포기했었어. 응? 그럼 나 바로 기절할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아니 저도 나름 무도인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미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소재로 하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그냥 뭐 주제 너무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아까 그 거룩의 10세기 재윤이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뭐 지가 뭐 태권도장 관장을 했는데 뭐 태권도 뭐 원이 뭐 470명이고 뭐고 뭐 지가 뭐 6살 애를 갖다가 말을 못하는데 말을 시키고 이랬니 뭐하니 하고 와 그 개새끼가 그 약을 팔고 이제 이러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 새끼는 여러분들 대체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 후반이고 이제 이러긴 하는데 태권도 뭐 운영을 한 7, 8년 하고 대한스키협회 뭐 해갖고 그거를 몇 년 하고 택시기사를 몇 년 하고 또 출애라를 또 몇 년 하고 와 이래저래 내가 봤을 때 말이 아예 안 맞아. 응? 걔 쌍놈의 새끼가. 아우 구라가 너무 심해. 그치? 낚시터도 이제 또 현당 이제 좀 오래 했었고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팩트 근거지. 나는 진짜 한 번만 나는 했다고 얘기해. 자 얘들아 편하게 한 번만 써줘. 편하게만 몇 개예요? 아직 안 만들었는데. 아 오늘은 이제 좀 스무스하게 뭐하고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 거루 그러니까 이력 계산하면 최소 진짜 못해도 60대는 돼야 돼. 아니 근데 그거는 심했더라. 와 그래 자기네들 원생이 태권도 학원 하는데 470명이래. 근데 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학급 반장이랑 학급 그 학교 회장을 이제 학교 회장이지 그치? 응? 아 자꾸 왜 학교 회장 얘기해? 아니 근데 막 그거를 갖다가 지 학원에서 만들었대. 와 개새끼가 그 약을 팔아도 씨발 정도껏 팔아야지. 뭐 학생회장이랑 뭐 가끔 반장을 갖다가 뭐 무슨 뭐 지가 다 만들었니 뭐하니 하면서 그 조치를 하는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그 정도면 얘들아 병이야. 진짜로. 나처럼 여러분들 진짜 팩트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야지. 야 얘들아 왜 이렇게 20개 정도도 안 나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한잔 하고 이제 일합시다. 잠깐만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지. 아 얘들아 오늘 이제 방송 딱 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스크린 이제 빔 스크린 크게 하나 이제 깔려 있고 뭐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야무지게 이제 좀 화면 띄우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 제대로 가야죠. 스크린 하나 설치되고 이제 5월 5일 날 아니면 뭐 DJ 좀 연습 좀 해요. 네? 그럼 전화할게. 아하 그런가? 저는 그렇게 아니 그래도 좀 약간 이쁜 여자가 막 이제 뭐 막 이제 좀 DJ 해서 뭐 신나는 음악도 틀어주고 뭐 하면은 뺨치잖아. 근데 저는 제가 춤추는 게 더 좋아요. 아 하긴 근데 춤을 진짜 너무 그치 즐기면서 추고 그런 건 있더라. 아 우리도 여러분들 뭐 이제 좀 예전에 이제 락카페 DJ 해보고 뭐하고 해서 딱 이제 진짜 즐기는 사람들 보면 알거든. 연보 참교육을 내가 왜 시켜 이 씨발 새끼야. 연보는 그냥 연보길 가면 돼.
네 그 뭐 씨발 뭐 여행 방송에서 그 돈 4만 5천 원도 아까워 갖고 어디 그런 새끼랑 뭐 나랑 비교를 하냐? 어? 여러분들 저 방송 어디 여행 방송하고 하면 제가 45만 원, 450만 원 아끼는 사람입니까? 어? 근데 아까 방송하기 전에 영어 방송 계속 봤잖아. 한번 봤지. 어, 개새끼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나? 어? 에휴. 안타까워 얘들아 안타까워 뭔 상관이야 뭔 짓거리를 하던 말이야 그래도 어 네 친동생 같은 동생이라 그래,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계속 어, 신경 쓰니까 보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서 왜 죽거렸어? 뭐가 죽거렸는지 아 연보성 뭐 4만 5천 원 뭐 이러면서 똑똑똑 초코비치님 882개 살아있네 초코비치 그래 그래도 난 연포 준 거 아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비웃는 줄 아세요? 오빠 저 4만 5천 원짜리 숙소 오빠 나 진짜 인스타 뭐 DM으로 뭐 제주도 어디 뭐 무슨 호텔 뭐 이렇게 해준다 뭐 한다 막 이런 막 어 그런 거 되게 많이 와서 오빠 언제든지 제주도 가고 싶으면 말만 해 어? 그 뭐 무슨 호텔? 하얏트 어 뭐 하얏트 호텔 뭐 특실로 뭐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해주고 비행기 표까지 대주고 뭐 거기 앞에 뭐 고급 레스토랑이고 뭐고 뭐 다 뭐 이렇게 어? 아니 뭐 다른 뭐 인스타 똑똑똑 뭐 초코비치님 뭐, 100개 살아있네 그런 게 있나 봐 저 같은 거 거로 아니다 아 하얏트 제주 하얏트 어 좋습니까? 어, 아니 근데 그 거기 특실이랑 레스토랑이랑 VIP랑 무슨 이것저것 뭐 항공권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 오빠가 근데 사장님이 항상 뭐 인스타 뭐 약간 좀 많이 안 좋게 뭐 약간 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어떤 여자든 팔로워 수가 많으면 그런 약간 혜택이 좀 많아요 아 그런 막 제의가 들어와?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밥 먹다가 뭐 사장님 혹시 뭐 여캠들이랑 뭐 이렇게 방송하시면 제가 그래도 뭐 매니저니까 이렇게 제가 도움 될 거면 약간 말씀드린 갑자기 그 전에 약간 인스타 얘기하기 전에는 항상 인스타 아 씨발 뭐 어쩌죠 얘기하더니 아 그래? 인스타가 약간 이런 거야? 이러면서 약간 속이 터졌잖아요 아니 그치 뭐 공짜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런 거 약간 홍보스러운 게 얼만데요 그래서 사장님 약간 역캠들이랑 방송하시면 제가 딱 야무지게 아 진짜 나 소월이랑 유선이랑 가도 돼? 응? 다 여자랑 가야 되는데 그럼 남자랑 가겠어요? 그치 맞지 어 그냥 그럴 때 너는 여기 뭐 집 뭐 대청소 좀 하고 스튜디오 미신 아웃싱 좀 하고 약간 내 껌이나 이렇게 떼고 제가 약간 그러니까 거기 뭐 꼭 본인이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아 죄송한데 제가 꼭 가야 돼 아 뭡니까 그게 예? 왜냐면 그 관계자분이 제 인스타에 제 얼굴을 보고서는 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럼 역캠도 이렇게 방송하시고 제가 약간 짜부라질게요 다른 뭐 친구들이랑 방송하고 그럼 어때요? 아 뭐 아니면 아, 상관없고 약간 또 이제 막 방송 보시면 약간 뭐 3월달 되면 약간 따뜻한 봄 약간 이런 그렇지, 어, 뭐, 춘삼 대길이라고, 여러분들, 예? 아, 자, 아무튼, 아까 누구였어? 우리, 어, 조코비치. 아이고, 또, 팡팡이게. 예, 감사합니다. 인스타에 뭐 사진이야 뭐 알아서 올리게 똑똑똑 채널 님천개 살아있네 예? 어 우리 그 박퍼니방 샤넬 누님이신가? 아 샤넬 누님 맞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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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샤넬 누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아이고 아까 저도 우리 누님 클라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퍼니가 두바이까지 갔는데 두바이에서 자기 지인 연결해서 같이 게스트 방송하라고. 어? 야, 참. 어, 거기다가 진짜 미인이더라. 응, 어? 나도 봤어. 아, 진짜 재방송, 진짜 누님 같은 이제 약간 지순이 있고 하면 얘들아 나도 그거 믿고 얘들아 바로 뭐 그리스든 어디든 히브리 유럽이든 어? 어 중남미든 바로 떠나지. 어? 아, 아무튼 누님 너무 존경합니다. 네? 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 진짜 로마 한번 가보고 싶어. 네, 하도 그리스 로마 막 이제 이런 어 과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좀 하도 많이 보고 이제 이래서 뭐 로마나 뭐 이탈리아 가봤어? 안 가봤는데 다른 데 엄청 많이 다녀봤어. 근데 어쨌든 오빠 아시아 많이 안 다녀보셨잖아. 어? 아시아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원래 해외를 많이 못 다녔는데 나 일본이랑 태국만 갔다 왔어. 약간 그쪽으로 약간 발달된 데만 많이 갔다 오셨네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뭐 인생 여러분들 어? 뭐 그 코스 아니겠냐? 얘들아. 근데 굳이 로마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 아, 로마는 내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나는 막 그런 거에 대해 역사적으로 막 그런 거 고해가 되게 깊어. 응? 불 좀 한번 붙여줘. 그래요. 아니야, 여러분, 아니, 아니 원래 유럽이 그 역사가 원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유럽은 한 번도 못 가고 이제 좀 이래서. 근데 뭔가 여행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서서히 아시아도 가봤다가 약간 이렇게 좀 점점 좀 넓어지는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신사의 나라 잉글랜드 이제 런던 가서 이제 좀. 오빠는 한국도 안 가본 게 되게 많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우리는 그치. 이제 좀. 좀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하도 이제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 맞아 한국도 많이 가고 이제 이러긴 해야지. 아 유럽 여행은 거루다. 근데 그쵸? 여행은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진짜. 어 그럼 누구랑 가야 되는데? 네? 누구랑?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그랬잖아.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쵸. 그럼 뭐 누구랑 가야지 그래도 참 좋은 여행인데? 응? 그걸 왜 저한테 왜 굳이 무슨 물어보세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무슨 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진짜 친한 뭐 동성 친구랑 가야 된다. 아니면은 자 사랑하는 뭐 어, 남자랑 가야 된다. 어 뭐 해야겠다. 그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 얘랑 가면 이 여행 있지 뭐. 이런 느낌? 아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난 그럼 진짜 우리 엄마랑 가고 싶어. 아 토부장님? 그러니까 토부장님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왜? 토부장님도 약간 여행 가고 싶지 않을까? 우리 토실장님은 신혼 아, 우리 아니 우리 토부장님은 신혼여행도 설악산으로 갔다 왔어.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어. 아 그래서... 나의 욕망인데 어? 나는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남편이랑 어. 나는 내가 등산하면서 신혼여행 가는 건데. 아, 패드립 치네. 진짜야! 뭔 개소리야. 패드립 치네. 뭐 그냥 우리 아버지랑 돈 없어서 그냥 설악산 흔들바위에 한번 갔다 오시고 그냥 그런 건데. 진짜? 그게 로망이라고. 요즘 한국 여자 누가 뭐 신혼여행으로 야 그래 우리 설악산 가자 그러면은 이 씹새끼가 지금 뭐 나를 갖다가 뭐 무슨 취급하나 뭐하나. 아 신혼여행이 뭔 대수야. 앞으로 갈 날이 많은데. 그래도 응?
설악산에 여러분들 흔들바위 있지. 맞아. 그치.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설악산, 경주 불국사 이제 막 진짜 그쪽으로 많이. 제주도는 여러분들 비싸서 많이 못 갔고, 요즘이야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도실장님이랑 아버지는 결혼식 어디서 했는 줄 알아? 아버지. 진짜 거기 어딥니까? 지금 자양사거리에 예전에 거기 뭐 무슨 극장 있고 거기 예식장 하나 있었어. 뭐 황제 예식장인가 뭐 뭔가 아무튼 있었어. 거기서 이제 그 구청에서 주재하에. 근데 오빠는 어떻게 알아? 알지. 내 그때가 내 초등학교 3, 4학년 때고 이제 이러니까 거기서 구청에서 이제 주재하는 뭐 좀 우리 서민들 뭐 이렇게 해서 단체 결혼식 있어. 진짜 그래서 거기 사진만 찍으셨어 여러분들. 진짜로. 에휴 참 불효자죠 여러분들. 내가 왜 시를 외울까. 불효자지. 사장님은 제가 시집을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네? 좀 성질이 너도 보통은 아니야. 응? 근데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랑 결혼하는 거랑 약간 별개지 않아요? 그래도 결혼까지 하고 뭐하고 이제 이러고 하려면은 좀 그래도 좀 남자를 좀 많이 이해해주고 좀 이러고 이제 그런 건 있지. 막말 위해서 네 성질 누가 감당하냐? 제 성질 아세요? 그래도 대충은 좀 나도 알 것 같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좀 20개씩만 좀 쌓아줘. 아이고 뭔가 오늘은 아까 좀 뭔가 큰 좀 이렇게 좀 산불이 지나가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좀 잔잔하고 이제 이러긴 하네요. 예? 그래 우리 이제 좀 조만간 그래도 또 나름 또 콘텐츠도 하고 이제 이러긴 해야 되니까 아무튼 좀 텐트를 좀 치든 뭐 하든 한번 좀 야외에 나가서 좀 뭐 좀 한번 해보자. 근데 2탄 저도 약간 좀 당분간 전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고. 맞잖아. 뭘 꼬라봐. 왜냐 우리 납경이들도 일단 여기서 똑같은 그림으로 이것만 아니면 돼. 계속 진짜. 똑같은 뭐 그림만 그리니까. 아 그치 지금은 좀 살짝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좀 다리가 이제 좀 많이 나아가고 이제 이러고 이제 하니까 애들한테 새로운 모습만 보이고 하자면 또 그것도 또 아니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자 얘들아 한 잔 하자. 우리 예 광재미 내 닉네임 바카라 이 새끼야. 블랙 당하기 싫으면은 저 볼 거야? 뭐? 편하게? 아, 이렇게 당근만 줘. 와, 똑똑똑 초코비치님 208개 살아있네. 나오고 안 나오고는 광우 형이 어차피 판단해. 똑똑똑 샤넬 님 1000개 살아있네. 허니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짠. 감사합니다. 샤넬 누님. 감사합니다. 허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세계 여행 이제 다 돌고 오고 하면은 걔도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허니 더욱더 여기서 메이저 되고 이제 이럴 수 있게 제가 이끌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아프리카 메이저 BJ들 남자로 따지면은 재선 안 거친 사람들 없어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와, 그것도 폰이 부럽다. 와, 저런 이제 또 든든한 누님이 계시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러니까, 어? 어, 그래요. 일단 더 합시다. 네, 며칠장. 네? 아까 그, 그치, 말랑꾸처럼 참, 그 정도까지는 참 참기가 힘들죠. 예? 솔직히. 예? 아, 솔직히요? 예. 근데 못 참을 때 되게 많았는데? 네? 못 참을 때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언제 또 못 참았어요? 그 뭐 유수한 얘기 때? 그것도 그렇고, 뭐 영웅이? 어? 죽겠지인가, 아, 육룡이가 뭔 실수를 했어? 그냥 어쨌든 그냥 뭔가 하, 좀 더 내려놔야겠다. 어? 우리 배 실장도. 아니 어쨌든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근데 항상 먹고 약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임의롭게 넘어가야 된다. 항상 임의롭게 넘어갔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게 이 아프리카 인방 감성은 또 달라. 그냥 최선 줄 것 같아도 그냥 어느 정도 약간 감수해야 된다. 약간 그런 쪽 약간 뭐 그래서 뭐 잘했잖아. 아니 그 이제 술 한 잔 먹은 김에 제가 좀 솔직하게 한번 한마디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지순이 여킴들 내 방송 많이 보는 여킴들 있잖아. 또 방송 많이 보는 지순인가?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애들이 봤을 때는 항상 너를 무시하는 게 아 일주일 방송하다 런았냐? 아, 좀 약간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어떤지. 응?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건 없는 게 예. 난 솔직히 지네같이 방송 계속 할 거면 아예 난 애초부터 방송 그만뒀을 거야. 근데 이건 애초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아, 그래요? 정말로 5달에 10달에 할 거였으면 나도 계속 런할 수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약간 포부가 다른 거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하나 더 물어보자면은 네? 나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 아니 그냥 그래도 다시금 방송 이제 해서 이전에 실패했던 거를 좀 뒤로 삼아서 좀 명예회복 한번 할 그럴 생각은 있는지. 명예회복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내가 매니저니까 지인의 주제도 모르고 뭔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괜찮나? 아니 뭐 그냥 말한 김에 뭐 솔직하게 뭐 이게 사실 똑같잖아 내 입장에서는 지네가 뭐라고 내가 무슨 매니저로서 일해가지고 어? 벼라 벼라 이러면서 지네가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쨌든 오빠 밑에서 열심히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뭐지? 공부한 것도 많고 아 그럼 솔직히 다시 방송을 하자니 뭔가 부담감도 많긴 한데 뭔가 첫 단면을 보면 그냥 그건 좀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원래 어떤 뭐 뭐든 출신이든 그래 그치 레이싱 모델도 얘들아 아무나 하나 어? 근데 막말로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이런 역행들은 그냥 이제 평범해 보이지 솔직히 어? 아 그건 아닌데 그냥 열심히 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걔지, 괜히 굳이 나를 왜 이렇게 벌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또 그것도 맞지. 어 당연히 이제 냉정한 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어쨌든 내가 오빠 매니저 일하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잘 감수하고 있잖아 솔직히. 근데 어찌됐든 이제 방송에서 이제 너가 이제 조금 더 잘 되려면은 조금만 더 내려놔야 돼. 응? 어, 조금만 더. 그치 뭐 역힘들도 괜히 뭐 얘 평범한 역힘들이 와서 얘 딱 보면은 기 죽지 솔직히
어, 그거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하고 술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어, 이래저래 내가 옆에 있고 하니까 어, 좀 그것도 이제 좀 나오는 거고. 그래, 그것도 다 방송이니까 그러겠지. 뭐 애들이 뭐 너 실제로 만나서 어디 사석에서 술 먹을 때 그러겠냐. 아, 근데 어? 그거 이해하니까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제가 뭐 어떻게 했나요? 항상 그치? 그냥 어디 그랬어요 이러면서. 근데 너무 약간 좀 분위기가 내가 무슨 1층 분위기에서 어, 쟤 때릴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드니까. 근데 일단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괜히 너도 뭐 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진 않지? 저 평범한 어? 삶을 살았는데요? 응? 아니 이튼 저도 어제도 제가 오빠 매니저스 일하는 사람도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맞죠. 저 뭐 그렇게 뭐 능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자들이 봤을 때 무서워 보이긴 한다? 그거야 당연하지. 아, 근데 저 항상 어. 진짜 항상 웃으면서 반겨줘요 진짜. 어? 여기 이렇게 집 나오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 그래? 네. 그래. 아이고 우리 아까 샤넬루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벨 실장이랑은 우리도 직원이고 뭐하고 해서 예 항상 내 옆에서 뭐 도움이 되고 방송적으로도 항상 도움을 줄 친구고 이제 이런데 조만간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날씨도 이제 똑똑똑 좀 좋아지고 샤넬님 천개 살아있네. 아이고 자주 올게요 짠. 또 샤넬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무튼 얘가 또 야외 또 이런 데서 또 이런 재주가 많고 하니까 좀 그런 이제 좀 컨텐츠로 해서 예, 좀 방송 한번 좀 재밌게 잘 해보고 그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조만간 둘이 삼겹살 구워 먹는 낚시터. 응? 그거 가도 재밌을 것 같긴 해. 어? 왜? 왜 아니야? 네? 왜 아니야? 응? 아, 너가 고기 잡고 나는 옆에서 노가리 까다가 응? 뭐 그러다가 뭐 나 삼겹살 굽고 뭐 이렇게 뭐 소주 한잔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네? 왜? 왜 자꾸 고기를 뭐? 뭐 아니 그래요? 근데 아 제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 그거는 뭐 내가 언제 당장 내일 가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얘 능력치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뭐 당일치기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아 얘가 뭐 낚시든 뭐 야외든 뭐든 아 이 정도 능력치는 되는구나 뭐 이래서 아 좋다! 어. 우리 그러면 그때 갔었던 파주 낚시터 아, 거기는 얘 미쳤네. 거기 금공 낚시터인데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네 방송은 종합 멀티로 가야지 낚시만 잡고 이런 걸로는 안 돼. 낚시에서 뭐 삼겹살 먹을 수 있잖아. 아 그니까 그렇게 준비된 대로 가야지. 어? 어 그거는 아무튼 좀 장소 좀 알아봐. 응? 알아봐. 그래 얘들아 이제 좀 어 밖에 좀 이제 좀 나다니고 뭐하고 좀 그래야지. 너가 낚시해 난 옆에서 이빨 깎게. 그러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어제 뭐 또 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하고 딱 이러면 아주 좋지. 이제 어우 나 근데 아까부터 나 너무 참았는데 나 오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다 왔거든. 어, 화장실 한번 화분에 물 좀 금방 주고 왔대. 네. 잠깐 애들이랑 좀 소통 좀 잠깐 하고 있어. 이럴 때 연습해. 이럴 때 어 절대 이제 이 어 사운드 비지 말고 어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방송의 기본이야. 응? 봐봐 또 정말 그런다.
진짜 오늘 생얼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아 저 근데 원래 여자는 화장했을 때나 화장 전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 사실 아까 전에 그 꾸그분 아 저 진짜 화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원래 약간 방송 소재로 약간 드립 많이 친다고 해서 제가 막 위에 있어도 막 채벼라 막 이러면서 별나 똑똑똑 BJ 창선님 500개 살아있네. 여러모로 똥차가고 벤츠가 왔네요. 별하 누나 너무 생얼도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BJ분이세요? 아 BJ분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 나 혼자 아 남캠이요? 아 저 진짜 아프리카에서 남캠 지코버 빼고 진짜 남캠 처음 봤어요. 왜? 청선이 뭐 아 풍 잘 받고 뭐하고 저 남캠 한번 보고 싶은데. 어 그럼 남캠 많이 봤잖아. 저 아프리카에서 오빠밖에 안 봤어요 한 번도. 아 서비도 보고 차돈이도 보고 봤잖아. 왜 남캠입니까? 아니 남캠이자면은 남캠이지. 아 청선 이거 뭐 어이구 500개나 쌌노 이거. 한잔하자고. 나 진짜 남캠 너무 보고 싶다. 아 아무튼 창선이한테 사과해. 왜 고기 한 팩을 갖다 상해서 버리게. 아 죄송해요. 저 막 또띠아도 해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치 그것도 그런데 아무튼 그 음식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하세요. 네. 좀 상해서 버리는 게 종종 있잖아요. 예? 아, 원래 그런 게 이제 또 나름 또 그 또 주방장의 또 역할이고 또 이러지. 아니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예. 창선이 잘하고 있지. 창선이 저놈이 참 그때 나 따라서 이게 좀 예능감만 좀 배우고 드립감 좀 배우고 좀 뭐하고. 아니 근데 창선아 남캠할 땐 남캠해야 돼. 돈 벌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약간 남캠이면서 좀 더 이제 크게 갈 필요가 있거든. 응? 우리 청선이도 뭐 쉬브레 뭐 얼굴 잘생기고 뭐하고 이랬는데 언제나 막 호빠 감성으로 좀 약간 이제 음습하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청자가 좀 더 많아야지. 안 그냥 뭐다 이제 좀 여성 팬 남성 팬도 좀 이렇게 좀 섞이면서리 약간 뭔가의 약간 함정처럼 뭔가 네? 함정이라니 그 뭔 소리야? 아니 약간 남캠 펴라 약간 이런 느낌. 아 또 주제 파묻다네. 저 그럼 진짜 잘 살려 있어. 네가 왜 살려? 방송은 내가 살려. 어? 네가 뭔데 살리고. 똑똑똑 9202님 100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또 9202님 아 오셨습니까? 아 인사 한번 드려. 응? 안녕하세요. 저 못 알아보시겠죠? 아이고. 아, 인사를 마저 해요. 네 저 채별합니다. 아, 구이고마, 벼라. 똑똑똑 구이고미님 100개 살아있네. 좀 그냥 소소하게 생얼로 나왔어요. 혹시 예? 스타 실장? 아, 맞지. 구이고. 아, 진짜 너무 생얼이어가지고. 그치, 그때는 좀 약간 이제 좀 뭐 풀매로 오고 이랬는데, 아유 오늘 뭐 이런 저런 일이 많고 이래서. 똑똑똑 구이고미님 100개 살아있네. 그럼 이만 스타 실장 화이팅 전 별신장 보고 싶다. 어?
그치. 남자들이 우리네 상남자 인생 여자 쌩얼 보고 싶지 않아? 응? 아, 예, 우리 구이고옴 형님.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방송을 안 나오더라도 풀매하고 오세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뭐, 구이고옴 형님 오셔서, 오늘은 뭐, 스타 실장 좀 없나? 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용수철처럼 이제 좀 튀어나오고 이제 이럴 수 있게. 예? 오늘은 분위기 아이빌립해도 되나요? 똑똑똑 구이고 미님 1000개 살아있네. 똑똑똑 BJ 창선님 472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또 창선이가 또 이렇게 또 낙견이게. 아하. 형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잖아 우리 창선이 엄마. 창선이 저 새끼 저 여러분들 저 여주 갔을 때 어떤 새끼인지 아십니까? 역행도 아니고 나 원래 항상 역행 아니 진짜 여주 가고 하면은 내가 자는 1층에 그 우측방이 있어요. 아 형님 저 형님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 하고 비계 들고 오는 놈이 저놈이야. 어? 그게 왜 개이야? 개지. 형님 800에 그냥 형님이랑 좀 이렇게 자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왜 개이야? 아니면 집에 여자 빠를 애가 없으니까 그래. 어? 아, 또 말도 이상하게 하네. 왜 이래? 아, 너가 이런 소리 하고 하면 너가 꾸우랑 다를 게 뭐야? 어? 아, 그 말은 너무 심했나? 아니 그니까 본인도 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이거죠. 어깨 펴라. 예? 어깨 피라고. 어깨를 왜 펴요? 예? 어깨를 왜 이렇게 피는 거죠? 어? 대충 저. 예? 뭐? 뭐? 대충 지라고. 그래 알았어. 캐피고 뒷짐 치면 돼. 어쩔 건데. 아! 왜 이래! 와! 이거 옛날 버릇 나오네. 왜 이래! 아니, 여러분들 어깨 피고 뒷짐 져라. 이거는. 이건 예전에 뭐 건달 숙소에서나 나오던 아, 개소리야. 아, 드립. 와, 이제 술 먹으니까 얘들아 하나하나 이제 뭐 한 커플 벗어진다 얘들아. 아, 뭔가 약간 축처지니까 나도. 아니 저는 여러분들 뭐 하나 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거 좀 말 조심해야 돼. 허허, 이 사람 참 진짜 왜 이래? 와, 근데 여러분들 방금 표정 봤지? 정신 차려. 응? 와, 나 죄송한데 좀 할게. 와, 어깨 피고 뭐 무슨 열중셔에? 참나. 어깨 피고 뒷짐이죠? 진짜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소리 하면 진짜 큰일 나. 예, 여러분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내 방송에서 이거는 우리네 방송 스타일이 아닌데요. 아이고, 참 별걸 다 보네. 예, 한 잔 합시다. 짠. 우리 그래, 창선이. 얘들아. 아, 순간적으로 왔어. 응? 아, 장난 드립이잖아. 아, 근데 순간 살벌했어, 표정이. 그 드립 치는 표정이 아니었어. 아, 살인광 형님이 생각난다.
네, 그 형님이나 여러분들 저도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전국구라는 거. 막말로 학교 뭐 이런 데서 뭐 일진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지역구나 뭐 이렇게 서울시 단위로 놀았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경성 형님도 저한테 안 돼요. 왜냐? 시골 출신이라.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서울특별시 이 인구 천만이 넘어가는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좀 이거였으니까 막말로 같은 연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았다 그러면 내 눈도 못 마주쳤지. 얘들아 알잖아. 나는 예전에 이제 뭐 모르겠어. 너도 알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조그마한 이제 공고나 상고 이제 우리가 밀러가잖아. 어? 나랑 그냥 내 학교 뭐 친구들 그냥 한두 명 데리고 왔어. 세 명이서. 근데 왜 굳이 그게 뭐라고 밀어? 아 그래도 예전에는 학교마다 근데 걔들은 할지라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시간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예전 이제 우리 때는 그런 나름의 낭만이 있었지. 학교끼리 그냥 우리 학교가 성동기계공보다 그럼 이 학교가 씨발 그냥 어디 어디 학교는 다 밀고 다니고 우리 학교가 서울 탑인 거야. 근데 오빠 이런 얘기. 아니 왜? 자랑스러워? 아, 아니 그래요. 아 그것도 여러분들. 42살 먹고 아이고 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살짝 그렇긴 한데요. 아이 또 방송이 또 애들이 또 이런 우리 협객 마인드 이런 것도 애들이 또 궁금해해. 어? 봐봐. 바로 형님이 얘기하시는데 벼락아 말을 끝내요 하고 뭐 시건 방진년 이러면서 말이 아, 올라오잖아. 아, 저 매니저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그래도 매니저니까 사장님이 잘 되는 거. 아, 진짜요? 맞아요. 아니 좀 충성심은 있어. 얘가 의리는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솔직히. 그래서 아까 그 그냥. 예? 9년이라니 그래도 좀 존칭은 네. 써주고요. 동생이지만 네, 네. 여기 올라오셨을 때 저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러게요. 어 그것도 이제 좀 맞긴 맞아. 똑똑똑 민쿠쿠님 208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민구구 예 208개 아이고 담배 마침 한 대 태우고 싶었는데 얘들아 어제부터 그만 싸. 어 씨발 새끼들 진짜 그만 싸. 그냥 오늘 좀 마음 편하게 방송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 괜히 이렇게 돼서 9만 개 채워지고 뭐하고 하면은 우리네 방송 알잖아 얘들아 이제는 항상 10만 개는 채우고 싶고 이런 거 괜히 또 이렇게 욕심 생기네. 똑똑똑 BJ 찬서님 472개 살아있네. 아이 그만하래도 참나. 싫어요. 어 다음에 한번 찬선이 한번 내가 한번 좀 초대해서 이렇게 할게. 근데 이렇게 남캐 초대한 적 얘기하는 거 처음 계신 것 같은데? 아유 창선이는 진짜 충신이 있지. 아 제가 사장님한테 그래도 약간 저도 약간 이제 BJ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다른 남캠들 약간 부르시면 안 되냐고 약간 했는데 되게 엄청 노바대바 하면서 되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뭐냐?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 너는 여자 거울이야. 아 진짜요? 뭔가 이성이 있고 뭐하고 하면 진짜 찐텐으로 해. 어? 맞잖아요. 근데 뭐...
정권에서 또 말 잘해야 돼. 나는 내가 봤을 때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한번 진짜 시원이랑 이렇게 셋이 일단 한번 해보자. 어? 아 왜 나를 왜 이렇게 다 탐을 이렇게 물고 늘어져? 아니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BJ로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해보고 싶고 다시 잘해보고 싶고 이제 이러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역행들 봤을 때 너무 어중이 떠중이들 봤어. 응? 그래. 제대로 이제 탑 역행을 한번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품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역행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 그래. 아 근데 어쨌든 그런 자리를 펴주지가 않았잖아요 사장님은. 아직까지는 너가 이제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지. 네,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잖아. 그래? 잘할 수 있겠어? 지네 아이구야 아이구야 저거 사랑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제가 괜히 그 시원 던수를 봅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아무튼 조만간 한번 제가 낚시 방송을 한번 해보자 응? 낚시하면서 삼겹살 거 먹고 이제 좀 이런 거는 알았지? 내일부터 좀 장소 좀 한번 좀 잘 봐봐. 아니 응? 근데 뭐 저 너무 많이. 아이 얘기했지 분위기가 다르면 상관없다고. 어 그게 그런 게 있어. 일단은 너는 실험용이야. 매니저니까. 실험적으로. 이렇게 내가 한번 그 감성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양질의 방송할 수 있게 넌 매니저잖아. 매니저니까 뭐 네가 뭐 무슨 뭐 그 이미지 따지고 뭐하고 뭐 그럴 거야. 어? 진짜 커맨더 치코 매니저니까 진짜. 그래 하라면 하는 거지. 혼자 하자고. 그치 야외 방송이랑 또 낚시하고 뭐 너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뭐하고 하면은 또 그게 또 되게 다른 거지. 근데 요즘은 내 진짜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오피스텔 그래도 나름 뭐 청소도 잘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어? 그래도 더 궁금해서 아 오늘도 네 병 갔네. 아니야 저기 한 병 뭐 하면 오늘 총 다섯 병이지. 다섯 병. 아무튼 배수자 잘 하고 있고 이제 이런데 여기서 더욱더 자만하지 말고요. 예? 조금 더 겸손하게 게스트들 오고하면은 조금 더 유하게 예? 알았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찐텐으로 나오고 이제 이러면 안됩니다. 예? 뭘 꼬라봐 어? 이것도 방송의 일종이야. 어? 나 봐봐 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막 이렇게 안 변하잖아. 네. 지민. 그래요. 아 근데 별아가 은근히 좀 약간 성격도 세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의리는 있어서 더 말은 잘 들어. 아니 아무튼 어깨를 왜 펴 이 개새끼야. 막 또 떨어지잖아 애들이. 근데 그럼 뭐 진짜 이러면 어쩔 건데 시발 어? 어깨 펴고 열풍질 했어 그럼 어쩔 건데 진짜? 어쩔 건데 어디 맞아 그래? 아 장난하네 뭔 소리야 아 무슨 사장님 정답 맞춰
나만 완전 개쓰레기네. 아, 그럼 뭐 하나 골라왔더니 어디 맞을래? 나는 그냥 개쓰레기야. 그냥 저는 개쓰레기.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어떡하나 몰라고 그래 했는데 어디 맞을래? 참 조심해. 어 요즘 세상 그러면 안 돼. 에이 레이싱 모델 시절 군기 잡던 버릇. 에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 뭐 거기가 군대냐 얘들아. 뭐 거기가 신미도요 뭐 뭐요. 그렇게 아니 아 아! 아 방금 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드립이고 이제 이런데 아니 여러분들 별미도라뇨? 아하 에이 여러분들 다 우스개 소리로 이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방송관이 드립을 몰라? 드립이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 그 별미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별미도는 진짜로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별명이 너무 많아. 어? 그러게. 그러게 모니카 벨루치부터 시작해서 별봉남이 어? 뭐 이래저래. 별라탄. 어 별라탄. 별존스. 어? 허허허.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거지. 별명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캐릭터가 너가 뭐 어? 어, 다양해서 이제 어, 이런 거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유 벌써 6시네요. 네? 어 참. 그치. 어 너도 퇴근하기 전에 차 밀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차는 밀려야지. 아 그래도 좀 있으면 이제 좀 어 이제 좀 어, 출근 시간 걸리면 좀 살짝 밀려. 어? 하... 일단 별봉남아. 응? 조금 더. 어? 시골에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10만종이라니. 아무튼 오늘도 이런 것 또한 방송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봅시다. 고생했어요. 그래도 요즘 참 안 보면 예? 안 하시세요. 아니 직원들끼리 못 하나? 그건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저는 살짝만 이렇게 할게요. 몰라. 아니 무슨 어 뭐 사장님끼리도 못 하는 거야? 아 격려해 달라고요? 네. 그래요? 예, 오늘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들, 아, 이거는 이제, 어, 원해서, 어, 좀, 어, 이런 거니까. 네. 왜요? 아, 여러분들, 아, 원해서 이제 한번 이제 격려한 거고. 아무튼, 우리가 1, 2, 3월.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제 1월 2월 이제 3월 맞이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뭐 내가 당연히 내 방송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2개월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 메이크업도 이렇게 좀 잘하고 뭐하고 안주도 이제 좀 잘 차려주고 나름 내 방송에서 뭐 유튜브 역할도 있고 그래도 우리 별 실장 역할이 요즘은 많이 커? 얘들아, 그지? 아무튼 여기에 이제 좀 자만하지 말고, 3월 달에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래요. 어, 그건 인정하잖아. 내 사람이 점점 더 발전하고 이제 이래야 돼. 안 돼, 나 좀 솔직히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돼? 어? 그래도 우리 낙견이들 감성에 있어서 차정화 위급은 없나? 응? 어? 이제 주제를 어?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네 애들 봤을 때 우리 걔 차정화랑 이제 배우 실장이 이렇게 나오고 한 게 한 두 번 나오고 한 게 너무 재밌었냐? 어? 재밌었어? 낙관은 재밌고 우리 낙견이들 그 행복 방송이었지. 훈훈하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오빠가 그냥 사장님이 항상 저 왜 뭐 약간 레이싱 모델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안돼 나 진짜 마지막으로 호기심이 너무 들어. 아 진짜 막말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데? 아, 진짜지? 아니 세게는 말고 살살 아, 그냥 살살. 아니,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치면 안 돼. 나 이게 한 번 봤는데 얘는 진짜 실전이야. 어? 진짜로 얘들아. 진짜 실전이야. 하, 나 오늘 방송 못하면은 그냥 이것 때문인 줄 알아. 응? 나랑 좀 같이 어? 아 진짜 너무 먹었다고 이렇게 주변 머리 없이 이렇게 세게 쳐, 어? 방송하는 우리는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 진짜로 이렇게 뭐 감정 실어서 이게, 어? 시청자가 바보야, 시청자들도 딱 소리 들으면 알지. 아무리 내가 웃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응? 아이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은 경우에는 자 응급실 실려갔어. 똑똑똑 BJ 천사님 100개 살아있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도인이니까. 형님 저는 몰랐습니다. 빵빠레가 1000개 남은 걸. 어? 에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돼. 여기서 그냥 빵빠레 더 한번 올리고 이제 이러면은 아이고 그것도 괜히 술자리 길어지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러니까 오늘의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딱 여기까지. 아이 근데 여러분들 다 드립이었고요. 뭐 내 살살 쳤어. 존나 세게 때리고 싶다. 어? 여기서 어떻게 못 세게 때려? 어? 적당해. 여기서. 그래 재미 덕분에 약간 좀 처지니까. 응? 너가 그렇게 했잖아. 그 누구 탓으로 해. 뭐가? 어쨌든 응? 네가 처지니까 나 부른 거잖아. 아이, 아무튼 여러분들 예. 그래 우리 창선이 오늘 좀 많이 싸주고 뭐하고 이제 좀 이러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고맙고 아 오늘 진짜 한 소주 한 5병 정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시원하게 이렇게 좀 뭐 잘 마시고 했는데
오늘 아무튼 뭐 이래저래 뭐 여러분들 아무튼 좀어잘 이렇게 잘어 여기까지 어떻게 좀잘 왔네요. 아무튼 막판에 카메오 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응? 아, 대마소 당연하죠. 아니야. 그리고 뭐 싫어할까 봐 약간 저는 아이, 내가 항상 뭐 싫어하고 뭐하고 할때뭐 이렇게 불러나 그건 맨날 아니지. 또배랑 또배랑 아이, 이제는 그런 애들 없어졌어. 오늘 그런 애들 누가 있어? 어? 그래, 얘들아, 배 실장도 이제 어떻게 완벽하겠어?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뭐 방송 감지 익히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고, 그지? 네, 요즘 아무튼 여러분들 어지간한 역행들도 야, 솔직히 배 실장 만한 이제 이런 인재는 없어요. 그죠? 그럼 또 이러면서 또 느는 거지. 그래, 누구 이제 좀 막장 한잔또 시원하게 한번 좀 물려줘라. 아이고, 오늘 또 벌써 6시가 넘었네요. 막장만큼은 얘들아. 그치, 이제 또벼라가 아니라 이제 가족으로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죠. 아, 얘들아, 막자는 이제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22개. 예, 아이, 그 정도면 되죠. 예? 왜요? 지금 낙견이들은 품 개수가 중요한 게 벼락이 두 개잖아. 저 뭐라는 줄 알아? 그것도 나쁘진 않네. 그래? 152참 숫자 나쁘지 않은데, 아, 저게 152가 하나뿐인 최별하게다. 아, 진짜? 아, 갑자기 현상된 거? 하나뿐인 오별하게. 진짜 맨날 나두 개로 했는데, 진짜. 그것도 매력인 거야. 정아,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 뭐 제일 친한 동생이 너한테 뭐라 했는데? 내가 뭐 오빠 방송 같이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무슨 뭐몇개몇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몇 개고 이거 약간 몇개 보냈을 때 약간 명분이 있잖아. 그랬더니 언니 근데 벼락엔 두 개던데? 아, 그게 또 동생한테 똑똑똑 또. BJ 찬서님 500개 살아있네. 그래. 형님 죄송합니다. 더 분발해서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하나뿐인 오벼락에서 오는 나왔어요. 그래, 얘들아, 벼락도 이렇게 얼마나 애가 벼락에 두개 이거에 한이 맺혔으면 이러냐. 그래, 하나뿐인 벼락에. 에이, 나 씨부라. 그렇게 만들었잖아, 솔직히. 아, 그래, 씨별하게. 얘들아, 한번 좀 가자. 오빠 그렇게 만들었잖아, 솔직히. 알았어, 오늘부터 바꿀게. 얘들아, 알았어. 아, 그냥 좀 내가 부탁 하나 할게. 그래, 우리 창선이가 또 이렇게 5까지는 나와줬고요. 예? 씨뼈라게로
얘들아 진짜 잊지 않을게. 정말로. 응? 우리 별아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납결이들 있으면은 좀 어? 좀 뭐 용기 좀 내게 좀 이렇게 해줘라. 어?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낚시 방송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 제가 낚시한다. 이제껏 어디 시부레 뭐 다른 BJ들 낚시 BJ 그 낚시가 아니야. 우리는 예능까지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우리는 좀 꽉 차게 여러분들 진짜 잡고 갈 거예요. 내가 하는 여러분들 또 낚시 방송은 또 다르지. 응? 알잖아. 자, 아무튼 마무리. 빨리. 자, 씨뼈라게로 이렇게 참 딱 하면은 막잔. 왜 울라 그래? 어? 응? 요즘 오늘은 이제 이게 그게 있어. 내 방송 큰 손들도 없고 이제 벼락 큰 손들도 없고 이제 이래서 이게 좀 방송이 원래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언제나 항상 잘 살려야 돼. 어? 굴하지 않고. 뭐 나도 언제나 항상 뭐 크게 봤지만 뭐 진짜 안 나올 땐 나도 하나 열 개 받으면서 먹어. 어? 오, 왜 그래? 그래도 이렇게까지. 똑똑똑 방울창맨이. 역시 우리 창맨이. 아, 창맨아. 정말로 미안하다. 아, 지금 일어났어 이 개새끼야? 아!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요 게스트가 몇 명 나오고 뭐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지금 일했는데 이제 일어났다고? 어? 아하, 우리 낙견이들. 정혜는 아 이제 일하러 간다. 아니 뭐 너가 다 뭐 어디 뭐 타일하러 가 뭐 어디 공구리 치러 가 아니면 뭐 철근 엮으러 가 망치질하러 가. 아이고 지금 일어나서 일하러 가면 또 산업 역군이네. 아무튼 창매나 너 이렇게 일찍 일나가고 하는 거 나도 몰랐다. 어? 내일부터는 우리 창맨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 더욱더 신경 쓸게요.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야, 창맨이가 나름 좀 별아랑은 인연이 깊네. 그치? 어? 이전에 너가 왜 저 나왔을 땐 뭐 3333개가 안 나와요. 뭐 했을 때 그때 싸준 친구가 창맨이거든. 어? 그 기억하지? 그런 거 기억 잘해야 돼요. 그런 거. 응? 아, 그럼 너도 한번 어깨 쭉 펴고 열중시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예? 아, 일어나세요. 이쪽 앞으로 와서요. 좀 당한 거 여러분들 그냥 거기 서 있어. 거기 딱 서 있어. 갖고 싶네. 응? 갖고 싶네. 나는 원래 예전에 쿵후 배우고 약간 성룡이나 뭐 좀 약간 재키찬 주먹이야. 하라고. 알았어요. 무슨 말이 길어.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무도입니다. 무도. 이건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고요. 후! 아 여러분들 저는 내공을 싫어서
내 몸을 실어서.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때린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은 복부가 팽창하고 뭐하고 좀 이래서 여러분들 많이 괴로울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창매나 그렇지, 그런 걸 내상이라 그러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 뭐 노잼이네 뭐 좀 뭐하고 하는 개 미친 새끼들은 진짜 얘들아 그거 좀 저 병원 가야 돼. 응? 그럼 나는 남잔데 임마 똑같이 하니 이 새끼야. 정신 나가지. 이렇게 위트 있게 이제 이렇게 가야지. 그래도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나올 게 아니었는데 그 9년 때문에 좀 마음 심란하고 괜히 뭐 이대로 퇴근하고 하면 내일 출근 안 할까봐 저도 불안한 마음에 달래서 보내려고 한번 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알았죠? 괜찮아요. 예, 괜히 뭐 그런 게스트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뭐가 불만이고 열받아서 그만두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미 사장님 때문에 열받고 그런 것도 이미 크지만? 어? 이미 뭐 그런 거 저는 이미 나대 있으면 크지. 다 뭐 이렇게 잘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아이고 시끄래 오늘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거봐 얘들아 아까 세비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 개새끼 안 들어왔잖아. 또 세비지 또 어떻게 하면 또 들어올까 해갖고 또 시끄래 또 술상 피고 뭐하고. 에이 그래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후회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원래 휴방하고 이럴 건데 그래도 역시 이렇게 방송해서 참 다행이네요. 오늘이죠. 오늘은 좀 이제 일찍 이렇게 오도록 하겠고 오늘은 좀 더 맛있는 안주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요. 오늘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